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사장님 이제 두 번째 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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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뭐랄까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신분으로 오셨다고 해야 될까. 네. 지난 시간에는 멜로디오의 공식 수입처, 네, 토닉스의 임정열 사장님으로 오셨고 이번 시간에는 엑스소닉의 공식 수입처, 네, 토닉스의 임정열 사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네. 이제 2020년 원더키디의 해를 맞이해서 네. 네. 그 저희가 어쨌든 렉탐 첫 촬영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셋이서 그렇죠. 근데 첫 촬영 첫 촬영에다가 셋이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네, 그러네요. 앞으로 이 렉탐의 이 기조를 네. 모든 사장님과 함께 만나서 막 함께 만들어가는 리뷰를 하면 저희는 사장님을 정말... 약간 소환하는 그런 네네.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의 리뷰가 되면 그래서 오늘 그랑조 리뷰죠. 네. 네. 임정열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업체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네. 너무 든든하고 아,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엑스소닉의 공식 수입처 네. 네, 토닉스의 임정열 사장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장님이 벌써 두 번째 참여하시는 리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매끄러운 진행이 예상되는 네, 가운데 네. 지금 뭔가 약간 확실히 좀 처음 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네. 이 촬영장 이미 적응을 하신 것 같은 모습을 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바로 사이트상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이 진두지휘해 주시는 네. 재미있는 사용법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달형 VST 컨트롤러,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엑스소닉 VST 컨트롤러, 엑스톤,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판매가 31만원에 할인가 248,000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네. 요 소형 엑스톤을 보실 수가 좋네요, 있고요. 그것도. 지금 요거보다 더 큰 엑스톤 프로 모델도 328,000원에 8만원 더 비싼 가격이 출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만원 정도 가격을 더 올리면은 그게 이제 톤시프터 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세 개 다 네. 저렴하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은 외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기타 스마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키보드 같은 그런 느낌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운드는 없고 역시나 연동해서 사용하는데 조금 더 기능이 간소화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비트 192kHz 이거는 계속해서 저가 형태에서도 고수를 하고 있는 네, 그 정도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118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익스프레션 페달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 다르게 하나씩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캐논 2는 없습니다. 캐논 네. 아웃은 있고 그렇습니다. 팬텀 파워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제 프로 쪽으로 가면은 팬텀 파워 하나 지원되고 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능 차이와 그냥 인터페이스의 연결 그 호환도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 컨트롤러 네, 연동이 가능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캠퍼라든가 네, 그 프랙탈이라든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외관 이따가 같이 한번 실제로 살펴볼게요. 누구에게나 쉽다, 간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고의 오디오 퀄리티, 오히려 다이나믹 레인지는 톤시프터 메가보다 이 친구가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의 또 스펙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 개의 풀 스위치를 이용해서 채널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은 버튼 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동작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조금 조작은 열심히 해야 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모바일 기기로 전원이 공급 가능한 버스 파워고요. 물론 끼워놓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급 레코딩 성능, 지금 여긴 잼업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잼업 바이오스 FX 사용이 가능합니다.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이거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배터리 사용량은 많지만 그냥 꽂아놓고 당연히 써야 하는 기능, 이건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잼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각각의 뭐 모델, 앰프 모델들이나 이런 많죠? 것들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네, 컴패터블 디바이스 보겠습니다. iOS 디바이스는 뭐 이렇게 전 제품 사용 가능하고요. 5핀 케이블, 그 다음에 맥 디바이스, macOS 10.6 이상, 그 다음에 윈도우에는 다 호환이 되는데 윈도우는 호환이 되지만 역시나 언락이 안 된다는 네,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맥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엑스톤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보면은 컨트롤러라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또 보면 또 슬픈 소식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뭐 가장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스펙 보실 수가 있고요. 정품 등록 방법. 요게 이제 그 톤시프터 메가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엑소닉, 엑스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각 제품 후면부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네. 이 저희 쪽 그 본사 쪽에 정품 등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보통 인증을 해버리는 그렇죠. 네. 라이센스랑 개념이 좀 다른데 네.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펙터 일부분, 앰프 일부분이 풀린다고 보시면 이제 네. 엑스톤 같은 경우에는 전 앰프, 전 이펙터 네. 전부 다 언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이렇게 강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다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야. 이거를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는 톤시프터보다 엑스톤이 더 낫다. 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자, 엑스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엑소닉은 굉장히 심플하죠. 네, 뭐가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마스터 게인 볼륨, 네. 마스터 볼륨으로, 이건 게인 볼륨이에요. 레벨은 야,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ABC 버튼 있고. 이것도 설정하기 나름인 거죠, ABC도? 네, 설정하기 나름이고 네. 여기다 기타를 꽂으실 수 있는 인풋. 네.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 패널. 그렇죠. 그리고 여기 9V라고 있는데 전원을 따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죠. 네, 의미가 없죠. 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헤드폰 아웃. 네, 네, 헤드폰 아웃은 3호로 되어 있네요. 네, 네, 바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네, 아이패드를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 네, 그리고 밸런스 아웃. 그렇죠. 그리고 요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스테레오 아웃으로 뽑으셔도 됩니다. 네, 레프트 오, 채널, LR로 가네요. 네. 라이트. 네, L로만 모노로만 뽑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 네, 아, 그라운드인가요? 네. 네. DI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아~ 뭐 그냥 믹서에 바로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DI 내장이군요. 자, 그리고 밑판에는 역시 아무것도 여기에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자, 사장님 자체 모자이크. 네, 여러분들 이게 24만 그렇죠.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이제 자 궁금하지? 노출이 되는 순간. 자, 자 여기까지 네. 잘 살펴봤습니다. 자, 외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요 앞쪽에 이제 저희가 엑스톤 오늘은 요거를 기본으로 살펴보긴 할 건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피지컬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저희가 엑스톤 프로도 옆에다 이렇게 같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다가는 역시 이번에도 멜로 오디오에서 나온 아주 예쁜 익스프레션 페달 네. 놓고 아, 저 있습니다. 저 익스프레션 페달 너무 예뻐요. 탐나요. 네, 너무 예쁘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이게 해봤을 때 꽤 요 느낌이 요 밟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일단 작고 귀엽고 78,000원이고요. 네, 네, 지금 네. 순간적으로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캠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익스프레션 패드를 저걸 쓰면 굉장히 이제 가볍고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막 다른 장비들 막 주렁주렁한데 네. 익스프레션 패드 뿅 이런 네. 너무 귀엽잖아요. 아, 반전 매력도 아, 살짝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요 사용법을 알려 주시는데 이제는 뭐 바이어스 에펙스의 기본적인 뭐 톤을 이게 마스터 건반처럼 다루는 것이다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네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게 버튼이 3개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네. 방식을 사장님이 맞습니다.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사장님의 시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엑스톤의 경우 네. 버튼이 3개이기 때문에 뭐 프리셋이나 이펙터 온오프를 키는데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ABC 버튼으로 이렇게 프리셋을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툭툭 했는데 툭툭 네, 넘어갔어요. 이 예전 타임에서 보셨듯이 이 레이턴시는 거의 없는데 네. A 버튼 지금 A 버튼을 제가 이전 프리셋으로 설정을 해놓고 C 버튼을 다음 프리셋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뱅크 옮기듯이 이렇게 탁탁 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탭템포로 해놓어서 여기 BPM 숫자가 바뀌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마스터 볼륨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고 각 버튼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저희 유튜브에 매뉴얼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쪽에서 각 버튼 그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네.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가지실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저희가 이쪽 카드에다가 토닉스 유튜브 페이지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사장님이 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게 질문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재생목록을 딱 보시면 사장님의 의지가 보여. 야, 이거 보고도 질문하면 진짜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거의 그런 의지가 보이는 재생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엑소닝 구두는 완벽 있지? 가이드 질문하지 마라. 네. 네,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여기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버튼이 많으니까 1, 2, 3, 4는 당연히 이제 그 각각 톤 세팅하고 하나는 튜너, 하나는 탭 템포, 하나는 뱅크 선택 이렇게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더 작아졌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약간 튜너, 탭, 템포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건 한 방향밖에 없다. 계속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가장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기타 프리셋을 많이 변환하시는 분들은 TS 메가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네. 이제 내가 프리셋 변환을 많이 안 한다. 그 이펙터 온오프만 몇 개, 세 개 정도만 한다 하시면 사실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죠. 오히려 그 이제 그때 저희가 7, 8번 채널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모드에서 네. 커스텀 모드에서 아예 그냥 이거 하나하나 그렇죠. 이펙터 네. 오프식으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세 개나 껐다 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LED 불이 파란 아 그러니까 초록색인데 이게 각 뱅크별로 세 개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요? 네. 지금 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ABC를 이전 프리셋, 다음 프리셋, 메트롬 이렇게 설정을 네. 해놨다고 보시면 B를 이렇게 누르고 아, 있으면 파란색으로 아, 바뀌면 네. 세 개를 또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다른 걸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온오프를 시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총 아홉 개를 저장을 해놓으실 그렇군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약간은 뭐 또 옮긴 다음에 색깔 확인하고 뭘 밝고 확인해야 되지만 어쨌든 아홉 가지를 선택해 놓을 수는 있다. 실질적으로는 네. 못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네. 그렇죠. 쉽지가 네, 않죠. 네, 네. 굉장히 솔직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솔직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개를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럴 거면은 메가로 가라. 그렇죠. 펄시부터를 네. 가라. 네, 그거를 할 거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작다. 일로 가시고 이것도 적다 싶은 메가로 가시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엑스톤이 이제 톤시프터 메가보다 더 좋은 것들은 이제 그 언락이 되는 네.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게 뭔가 약간 언락의 개념이 아니고 아예 그냥 등록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개념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프리셋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은총 씨가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하면서 네. 컨트롤러만 달라지고 사운드 자체는 똑같은 건지 그것만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똑같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네. 다이나믹 레인지 늘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바로 그 톤으로. 네. 네. 그렇네요. 오히려 아까보다 뭐 힘이 더 좋은 것 같지? 그러니까, 왜 그러지? 마스터 볼륨이랑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세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B 가볼게요.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머디한 톤. 자, 그 다음에 로우 파이 디스트. 1D. 자, 이번엔 은총 씨가 직접 만든 3C 톤으로 가볼게요. 네, 3C죠. 사장님 자동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이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떨어졌지만 이거는 진짜 컨트롤러기 때문에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가격대가 낮아져 갖고 사운드가 뭐 손실 있고 이런 개념이 전혀 네,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바이어스 FX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주는 컨트롤러에 그냥 호환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개수와 버튼 네. 수와 그냥 뭐 이렇게 외장 장비하고의 그런 호환성 같은 거를 그런 차이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사운드는 여전히 좋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VST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되게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이오스 FX의
톤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구름 표시를 눌러주시면 네. 됩니다. 구름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의 톤을 이제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난 마샬 뭐 신스 톤을 좀 찾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 여러 사람들이 올려놨는데 그렇군요. 뭐 인기도 순위별로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랜덤입니다. 그렇군요. 네, 랜덤으로. 그거는 랜덤인 네. 걸로. 일일이 찾으셔야. 그럼 네. 뭐 첫 번째 거 한번 받아서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쉬머 느낌 있을 텐데 이것도 네. 이제 미리 프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클릭하고 네. 올려주시면 아 됩니까? 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 희한하네. 오, 네. 오, 그럼 요걸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으로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신디도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네, 이것도 똑같이 프리뷰로 바로 플러그인을 아, 시키고. 프리뷰가 된다는 게 아주 좋네요. 오, 야.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제가 뭐 신스를 쳤지만 뭐 마샬이라든지 팬더라든지 블루스 뭐 이런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든 간에 네. 가이드를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운 받고 본인 개성에 맞춰서 뭐 앰프 톤을 그렇죠. 바꾸든지 이렇게. 처음에 여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맨 땅에서 만들려고 하면 이게 되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일단 프리뷰라는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좋네요. 좋네요. 굉장히 딱 하고 좋네요. 하고 네. 마음에 들으면 가져갈 좋네요.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일일이 언제 다운받아서 확인해서 들어보고 합니까? 우리 역시 또 사장님이 그냥 이 기타를 또 계속해서 치고 계시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톤 활용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연주자들이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주시는 아주 네. 꿀팁을 주셨습니다. 네. 자, 톤 클라우드 활용법과 함께 오늘 엑스톤 같이 살펴봤고요. 네. 자, 엑스톤 프로는 사실 여기서 그냥 버튼 수가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고 마이크 인풋과 그리고 요 48V 네, 그런 팬텀 파워들이 제공되는 요 정도의 그냥 약간의 네. 기능 추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결국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은 248,000원이 이 엑스톤의 기본 모델 가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8만 원 오른 328,000원이 엑스톤 프로. 그다음에 거기서 한 5만 원 정도 더 올리시면 이제 톤시프터 메가로 하시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확실히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좀 잘 짜여져 있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골라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메가 가져간다는지 알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다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답답해. 바로바로 만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자기의 평소에 그런 어떤 톤을 변화시키는 빈도와 그리고 네. 내가 쓴 이펙트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사장님 덕분에 저희 너무 편하게 왔죠. 아, 네. 거의 사장님이 저희 어버 갖고 오는 리뷰. 너무 좋습니다. 어버가 리뷰? 자, 오늘은 멜로디오의 공식 수입처가 아닌 엑스소닉의 공식 수입처로 오늘 와주신 소닉스의 임정열 사장님 오늘도 정말 꿀팁을 포함한 너무너무 멋진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악기와 함께 계속해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엑스소닉 완벽 가이드 더 이상 이제 궁금한 건 없다. 거기 가서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당신 잘못이다. 그렇다. 네, 거기 간 다음에 질문하는 거 더 이상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은총 씨가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악기들로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격대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